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을 많이 검색하셨는지 다섯 종목,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NHN 벅스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 많이 매매를 하셨고 또 큰 수익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또 큰 손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싸이월드 관련된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 시절의 추억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거의 4천만 개의 DB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들. DB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DB를 수익 구조에 조금만 연결시켜도 실적은 크게 좋아질 수 있겠죠. 플랫폼의 힘은 우리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유튜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많이 버는 업체는 뭐예요? 네, 플랫폼 업체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나 어떤 기업이든 플랫폼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싸이월드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재개장을 하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 이번에 싸이월드 재오픈이 좀 지연이 됐죠. 그러면서 실망감이 반영됐고 차익 매물이 고점에서 쏟아졌습니다. NHN 벅스는 싸이월드의 그 BGM, 네, 배경음악을 공급하고 있죠. 그리고 싸이월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배경음악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음악은 나의 기분을 또 나타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배경음악에 대한 판매, 도토리라는 상품으로 이제 그 시절에 판매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향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싸이월드 재개장 시 흥행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NHN 벅스를 샀었는데 이번에 그 재오픈이 좀 지연이 되면서 실망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오히려 NHN 벅스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오픈이 이제 지연된 것이지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버전에서 밝혔었던 내용들, 싸이월드의 메타버스를 입히는 부분은 초기 성과는 어때요? 굉장히 실망적이었습니다. 아직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극복해 나가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싸이월드의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오차 범위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런 수정 이후에는 싸이월드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관련주의 움직임들 앞으로도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NHN 벅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한글과 컴퓨터, 뭐 한컴 MDS, 싸이월드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련이 있었던 이런 종목군들이 조정기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탈환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니까요. 싸이월드 관련주 내에서 이 NHN 벅스를 포함해서 낙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을 볼게요. 이 종목 역시 이번 주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인포뱅크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는 거의 대장격으로 치고 가는 그런 흐름들 나타내고 있는데 인텔의 자회사죠. 네, 모빌아이가 로봇택시를 시범 운영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딱 알아요.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자율주행 관련된 기사를 검색했을 때 그렇게 이제 페이지를 가득 채울 만큼 쫙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은 자율주행 관련된 기사 찾아보시면 하루에도 100개 이상씩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만큼 시장이 자율주행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국내 그리고 해외의 자율주행 기술이 생각보다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보면 레벨 3, 레벨 4 여기까지도 얘기가 나오죠. 이 수준은 거의 운전자 개입 없이 웬만한 운행을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율주행 테스트를 보면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라고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라고 나오고 자율주행 차가 이제 사고를 냈을 때 자율주행 차 잘못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이냐를 따졌을 때 자율주행 차 자체적인 문제보다는 상대방 혹은 뭐 행인의 잘못에 의해서 사고가 난 빈도수가 좀 더 많았어요. 그 말은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으로 대체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기술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프라가 갖춰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니는 차선 도로, 이건 사람이 보고 운전하라는 도로지 자율주행차가 다니기에 적합한 도로는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완전자율 시대가 온다면 이 도로, 이 신호체계 하나부터 열까지 싹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법적 책임 문제, 이것도 해소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완전자율주행 시대가 오려면 아직 멀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주가라는 것은 어때요? 먼저 반응합니다. 그죠? 먼저 반응, 선반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인포뱅크가 치고 올라왔고, 그다음에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라닉스라든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모트렉스는 이제 최근에 공급 계약 해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 뭐 텔레칩스라든지 틴크웨어라든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였고,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흐름은 또 로봇주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에도 괜찮은 흐름 보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인포뱅크는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기술적 부담이 덜한 자율주행주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마이크론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 양호한 실적 전망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IT주, 반도체주, IT 부품주,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한 4번, 5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가 됐든 코로나 시대가 아니든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제주 반도체를 갖고 온 이유가 제주 반도체를 투자하지 않으셔도 반도체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주 반도체 주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이슈에 제가 볼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체가 제주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호재가 나올 때 급등했다가 반도체 관련된 투심이 좀 악화될 때 급락했다가 이런 변동성이 좀 크게 실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IT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매매하시는 분은 제주 반도체 주가를 먼저 보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관련해서 전략을 짜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제주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일단 IT주가 저는 계속 간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요즘에 보면 뭐 삼성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죠? LG 이노텍이나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왔고 IT라든지 반도체에 속하는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IT주를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당장보다는 향후 눌림이나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가 IT주의 매도 타이밍이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볼게요. 이것 역시 개인 투자분들의 단타 수급이 많이 붙었던 종목인데 그 에디슨 EV라는 종목입니다.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엄청 컸어요. 뭐 인수하냐 마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등도 엄청 했다가 급락도 확 나왔다가 거의 뭐 쉽게 말해서 이제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번에 쌍용차 인수 대금에 합의를 했죠. 네, 51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에디슨 EV 측에서는 네, 부담을 좀 덜었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쌍용차 인수 대금 51억을 깎아줬다고 해서 에디슨 EV가 당장 이 자금을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이 인수 대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확실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때요? 불안해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도 에디슨 EV의 주가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용차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길을 많이 겪었지만 SUV 기술력만큼은 사실은 좀 아까운 기술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특히 지금 보시면은 SUV가 대세가 됐잖아요. 예전보다 세단보다 SUV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특히 소형 SUV 시장 엄청나게 커졌죠.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뭐예요? 경형 SUV. 심지어 SUV가 경차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변을 넓히는 이런 액션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SUV 명가인 쌍용차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에디슨 EV 같은 경우 쌍용차 인수대금에 합의를 한 건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조달 자금 어떻게 조달할지 100%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시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종목 볼게요. 오늘 개별주가 많았는데 마지막 종목은 대형주 삼성전기입니다. 요즘에 또 치고 올라오죠. 삼성전자 따라서 좀 올라간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삼성전기는 MLCC 업체죠. MLCC는 적측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콘덴서 대부분의 IT 부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범용성이 크기 때문에 IT 업황과 밀접해요. 최근에 IT 업황 둔화 우려가 과도했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면서 MLCC 업황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같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는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MLCC, IT 부품 이 두 부분이 모두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지금은 지수 민감 대형주를 매수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모멘텀이 있다면 지수가 안 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또 선별해 보시는 것이 또 공부에 도움이 되시고 또 대형주를 매매하시는데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수와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대형주가 뭔지 를 보시면 네, 충분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또 수많은 종목들, 종목 정보들 그리고 장중에 저에게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저의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교육 자료들 많이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수익 보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